할렐루야. 주님께 감사의 박수 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방언 통역이 좋죠. 어떠세요? 방언 통역의 은사가 참 좋더라고요. 해보니까, 사용해보니까. 예언도 좋은데요. 방언 통역이 좀 더 우리의 마음을 터치해야 한다라는 거 느끼세요, 여러분? 예, 받은 자는 알아요. 내 마음에 주님 앞에 늘 품고 있는 것들을 방언 통역 가운데 나오고 있어요. 때로는 그 기도에 내가 못 미치는 것 같이 느낄 때도 있어요. 근데 성령님은 너무나 정확하게 우리의 영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것, 그 기도를 통역을 통해서 알게 하세요. 정말 내 마음이 이렇게, 정말 내 마음이 그랬는데, 내가 주님 앞에 이런 것들을 구했는데 하는 것들, 그런 것들. 근데 그걸 생각할 때 주님이 얼마나 섬세하신지를 느낄 수 있어요. 어떻게 이것까지 다 알고 계실까? 그게 통역으로 나온다는 거는 성령이 아신다는 거예요. 예. 뭐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나눈 적이 없잖아요.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을 사람의 말로써 내가 내 마음 안에 있는 걸 100%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죠? 내 속에 있는 감정과 내가 느끼는 간절함과 애타는 거, 이런 거를 내가 누군가에게 표현할 때 내 마음에 있는 그대로 100%를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님은 그걸 다 아세요. 내 속에 있는 깊은 것까지도 아시고 그걸 이렇게 드러내실 때, 여러분, 그것이 내 기도인데 그게 통역을 통해 들을 때 방언하는 자에게 가장 먼저 은혜가 임한다는 거. 아, 주님이 날 이렇게 아시는구나. 내가 방언하는 게 헛되지 않았구나. 내 마음에 내가 간절히 원하는 걸 내가 기도하고 있었구나. 그것들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많은 분들이요, 방언 통역을 하면 마음이 녹아져요. 특별히 이렇게 방언 금방 받으신 분들, 방언하다가 방언 멈춰요. 왜? 무슨 뜻인지 몰라서. 답답하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야 이해가 되고 은혜가 되고. 예. 근데 모르니까 거기서 얼만큼 하다가 멈춰버릴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이 아직 방언 통역을 못할지라도 방언 기도 많이 하세요. 예. 여러분의 방언의 기도는 여러분의 영의 기도예요. 우리의 기도가 영의 기도가 될 때 하나님 앞에 상달돼요. 물론 우리가 한국말로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들으세요. 예. 꼭 무슨 방언으로만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우리의 중심의 진실함으로 기도하는 거. 그렇다면 그 기도는 다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중언부언하고 그냥 이렇게 뭐 기도 시간을 채우려고 그냥 중얼중얼하고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그런 기도는 올라가다가 떨어져요. 내 마음의 중심에 간절함과 진실함으로 기도했을 때 그 기도는 한국말이 됐든 방언이 됐든 하나님 앞에 상달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방언하시면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고 또 한국말로도 기도하시고, 방언하다가 답답하면 한국말로도 하시다가 또 방언으로 또 하시고, 어떻게 하시든지 간에 기도를 하시라는 거예요. 마음을 쏟아서. 그럴 때 여러분이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고, 예, 제가 방언할 때 느껴요. 이분이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인지 기도를 어쩌다가 한번 하시는 분인지를 제가 느껴요. 예. 그분이 늘 기도가 쌓여 있으면요, 통역에서 그 영이, 제 영이 이 사람의 영을 성령 안에서 갖게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알아요. 근데 기도가 별로 없고 약하고 그러면 통역 자체도 굉장히 약하게 나오고요. 제가 이 사람의 영을 끌어당기면서 이끌어가면서 통역을 해야 될 정도로 그렇게, 예, 기도가 없으면 그래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 주에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나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듣는 음성이 다 하나님의 음성이냐,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만 때로는 마귀의 음성도 우리에게 들릴 때가 있고요. 또 내 생각, 내 음성이 들릴 때가 있어요. 이런 음성들의 이 종류들을 이 안에서, 그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아서 그것을 받아서 내가 순종할 수 있느냐, 그게 참 중요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의 특징은요, 첫 번째,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속성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 예.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예, 자비하시고,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그러나 죄와 악에 대해서는 단호하시고, 예,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심판하시고, 그 모든 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우리가 듣는 음성이 이런 하나님의 속성에 절대 위배되지 않아요. 만일 그 음성이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지 않는다, 그건 하나님 음성 아니라는 거예요. 뭐 그 음성이 굉장히 이기적이다, 그 음성이 굉장히 뭐 나만을 위한다, 예, 그런 음성은 하나님 음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가 듣는 음성이 분명히 뭔가가 들리는데 그게 무슨 음성일까?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맞지 않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속성에 맞지 않는 그런 소리가 들린다 그러면 조심하세요. 치우세요. 그럼 옆으로. 예. 그리고 때로는 예수님 물러갈지어 나도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그 음성은요, 우리의 신앙 성숙과 하나님의 사랑과의 관계를 증진시켜줘요. 예.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 신앙이 성장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방언 통역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들었어요. 지금 받으신 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세요? 막 평안과, 예, 그 신뢰와 또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예, 믿음과 이런 여러 가지가 여러분 마음에 부어졌을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 안에 오는 게 이런 거예요. 내 마귀의 음성이나 내 음성은요, 굉장히 불안하게 하고 초조하게 하고 그리고 염려하게 하고 근심하게 해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은 내가 설사 그런 것이 있다가도 주의 음성을 들으면 그것이 없어진다라는 거죠. 예.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 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는 신앙이 성숙하고요. 또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므로 믿음이 더 커져요. 앞으로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도 막 걱정하는 게 아니라, 아, 하나님 이렇게 하시겠구나.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하시겠구나. 그래, 하나님은 언제나 내게 좋은 걸 주셨어. 때로는 그게 내가 지금 당장 보기에 안 좋아 보여도 하나님 그걸 주신 이유는 그 과정을 통해서 바꾸시고, 그래서 고치시고, 그래서 좋은 것으로 바꾸시기 위한 어떤 갈아엎는 과정에 하나님이 주신 거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우리는 보여지는 대로, 지금 나타난 대로 그걸 보고 판단해요. 어떡하지? 큰일 났다. 다음 달부터 어떡하나. 예. 어떡하지? 예. 뭐, 우리의 삶에 직장을 잃었다거나, 또는 학교에 또 진학을 못했다거나, 예. 뭐, 누가 아프다거나, 그런 일들이 우리 삶에 있잖아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그 상황들이 우리에게 주는 힘이 때로는 눌림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이 오히려 우리가 다음 단계 믿음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주의 음성을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가 그런 일들을 만났을 때 퇴보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믿음이 더 커져서 앞으로 더 전진하게 되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이 통과시키고 그리고 다음 단계의 믿음으로 우리에게, 예, 부어주시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굉장히 좋아져요. 예, 굉장히 좋아져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만약에 내가 누구와의 관계가 불편하잖아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삶 안에 모든 사람하고 화평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될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요, 주님 앞에 그런 일들을 가지고 기도하고 주님께 물을 때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답이 있어요. 그 사람에 대한 내 태도, 때로는 그 사람이 잘못한 게 아니고 내가 잘못할 때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너의 이런 모습들, 너의 이런 부분들이, 예, 잘못됐다, 너 이거 이렇게 고쳐라, 그렇게도 말씀해 주시고, 예, 때로는 그 사람이 표현하지 않은, 그래서 내가 오해하고 있는 모습, 그런 것들, 그 사람한테는 이런 상처가 있다, 그래서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들으면 그렇게 과민하게 예민하게 반응한다, 너에 대해서 어떤 나쁜 감정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다, 뭐 주님이 그런 것들도 이렇게 알려주시고. 여러분,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일들이 이런 거예요. 주님은 뭐, 너는 복음을 전하러 아프리카로 떠나라, 신학교를 가라, 그런 것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작은 것까지도 주님은 그런 거,
정말 나 혼자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까지도 주님은 다 아시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인도함이 우리 삶에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과의 관계 안에서 더 좋은 관계들로 계속해서 발전해 갈 수 있다는 거죠. 사랑과의 관계가 막히면 주님과의 관계도 막혀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 불편한 관계면 예배가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과의 관계 안에 불화가 있고 다툼이 있고 그랬을 때 그런 상태로 여러분이 예배해 보세요. 여러분 예배 집중이 되던가요? 온 신경이, 온 고민, 이 마음이 그 일에 쏟아 있어요. 가 있어요. 특별히 그게 가족 관계 안에서 되어졌을 때는 예배라는 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가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풀어져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찬양을 드려도 또 말씀을 들어도 집중해서 내 영과 주님과 함께 교통하며 예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계들이 막히면 안 돼요. 여러분이 영적인 것과 삶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분리시키지 마세요. 내 삶은 삶에 들어가서 해결해야 되고 교회 오면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고 그게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교회 왔는데 아직도 내 안에 내 삶의 터전에서 있는 문제들로 인하여서 힘들다. 그럼 여러분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 먼저 해결하세요. 하나님 내 안에 이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누구누구 때문에 지금 너무 힘들어요. 주님 앞에 예배를 온전히 드리고 싶은데 제 안에 이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무거워요. 주님 이 마음들을 걷어가 주세요. 예. 저에게 이 부분들을 풀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그런 어떤 여러분의 나름대로의 그 문제들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문제들을 먼저 해결하셔야 돼요. 가장 좋은 것은 여러분이 예배 전에 그 부분들을 빨리빨리 처리하고 오셔야 돼요. 예. 해가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 안에 있는 분을 해결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 말씀 안에 다 들어있어요. 관계에 불화한 거, 누구와 다툰 거, 근심, 걱정, 염려. 그걸 여러분이 하루 해가 지나기 전에 다 풀어버리는 게 여러분이 성령님이 여러분을 주장할 수 있도록 가장 좋은 상태로 만드는 비결이에요. 뭔가 걸림이 없게 만드는 거. 그런 것들이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더 잘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이러한 부분들이 여러분에게 빨리빨리 돼요. 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 놓치지 않으려고, 주님의 임재를 놓치지 않으려고요. 그 외에 어떤 문제도 여러분에게 중요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잠시 누구하고 오해가 생겼어요? 옛날 같으면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고 속상하고 그 사람하고 말도 하고 싶지 않고 막 그렇게 해갖고 막 3일이 가고 4일이 가고 막 그렇게 해서 한참 지난 다음에 풀어졌다. 그런다면 이제는 여러분이 어떻게 하셔야 되냐. 그 부분에 대해서 중요도를 두지 마세요. 여러분 그 사람에게 내가 나는 그게 아닌데 왜 나를 오해해? 흥? 여러분 그렇게 하면 여러분만 손해예요. 여러분이 마음이 상한다. 그러면 주님의 임재가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뭔가 기분이 상하고 감정이 상한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충만히 거하실 수가 없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주님의 임재를 놓치지 않으려면요. 주님의 임재가 방해되는 어떤 것도 빨리빨리 그냥 가볍게 그 마음이 여러분이 상하지 않도록, 이게 내 마음을 지키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무릎 지킬 만한 것 중에 너희 마음을 지키라 그러셨죠. 마음을 지켜야 여러분의 생명이 유지가 돼요. 예, 생명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떠나지 않게 하는 방법,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인데,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 내 마음을 분노하게 하는 것, 예, 그런 모든 것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점령해버리면 그게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을 빼앗긴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라는 말은 딴 게 아니고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상하지 않게, 여러분의 마음이 교만하지 않게,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의 임재보다 다른 것을 막 더 쫓아가지 않게 그렇게 지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과 여러분이 분리되지 않고 함께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 만나는 것보다 더 기쁜 게 없어야 돼요. 예. 주님의 임재보다 여러분의 감정이 더 중요하면 안 돼요. 누구에게 먼저 좀 사과하면 어때요? 그죠? 예. 오해가 생겨서 다툼이 일어났어. 근데 내가 마음이 불편해. 주님의 임재가 안 느껴져. 그럼 여러분 빨리 화해하세요. 빨리 먼저 그냥 사과하세요. 풀어버리세요. 그리고 주님의 임재를 놓치지 마세요. 이게 지혜로운 자예요.
그게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다른 어떤 것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저도 옛날에 감정이 상하면 며칠이 가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렇게 한다는 게 얼마나 시간 낭비고 어리석은 일인지 몰라요.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주님을 놓치지 않는 거,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게 없어요. 사람과의 관계는요, 그냥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하고 내가, 이 사람이 안 풀면 내가 먼저 풀면 돼요. 그 좀 내가 먼저 그냥 손 내밀면 그게 뭐 어때서요? 그렇게 하고 주님의 임재 안 잃어버리는 게 더 좋죠. 그 사람한테 내 자존심 지키느라 며칠 동안 주님의 임재 잃어버리고 주님 음성 못 듣고 평강 잃어버리고 은혜도 못 받고,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손해예요. 그런 일들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냥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마음이 상하지 않게 지켜나가는 것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희생하는 게 훨씬 여러분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임을 확인해주고 능력을 주고 위로합니다. 예,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개인 예언을 해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저를 통해서 여러분 듣는 것이죠. 근데 그 예언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의 존재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 너무 특별하고 소중한 존재라는 거, 그걸 모든 듣는 자들이 다 알아요. 예.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소홀히 대하고 어떤 사람은 존귀하게 대하고 그러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지껏 예언사역 하면서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정말 심지어는 어떤 사람한테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지만 정말 이렇게 좀 그 환경적으로 좀 안 좋은 곳에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이렇게 어떤 냄새도 나고 굉장히 초라해 보이고 그런 분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 사람을 기도하게 하셔서 기도할 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놀라운 그 관심, 하나님이 그 사람을 향해서 정말 귀하게 보시고 그 사람을 훈련시키셔서 하나님의 귀하게 쓰시려고 하는, 그리고 그 사람 마음 안에는 온전히 주님만을 섬기려고 하는 마음,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그게 우리의 육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죠. 그래서 그냥 우리는 보이는 대로 이 사람은 좀 그래, 막 우리 혼자 막 판단하죠. 주님은 절대 그러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소중함,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존귀, 주님이 보실 때 그 사람의 그 영의 모습,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걸 보세요. 아무리 남루하고 냄새가 나고 씻지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 절대 그 겉모습을 보지 않으신다라는 거, 그 중심을 보신다라는 거.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음성은요, 한 사람 한 사람을 굉장히 소중하게 세워가세요. 인정하시고 존귀하게 보시고, 정말 여기 뭐 50명이 오고 여기 의자가 다 채워지면은 막 옆에도 앉고 이러면, 제가 어떤 날은 여기 정말 이렇게 차고 여기 앞에 앉은 분들까지 예언을 다 해준 날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한 분도 주님이 단 한 사람도 소홀하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다 각자 개인의 말씀으로. 예. 제가 오히려 체력이 딸려서 다 못 따라갈 정도로. 하나님의 음성은 그래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나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존귀하게 여기시는데 나 스스로는 나를 너무 초라하게 보는 거, 나를 막 무시하고 나를 막 함부로 대하는 거, 나를 인정하지 않는 거, 그거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 나무라세요. 때로는 그걸 교만이라고 하세요. 내가 너를 존귀히 여기는데 네가 왜 너를 무시하느냐. 여러분 교만과 그 열등감은 동전의 양면 같아요. 그 열등감이 있는 사람이 뒤집어 보면은 그 속 깊은 곳에 교만이에요, 그게. 예. 그 열등감이라는 것은 인정받고 싶고, 그리고 내가 사람들 앞에 뭔가 이렇게 드러나고 싶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됐을 때 열등감을 느껴요. 나는 못한다. 나는 안 된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자기를 열등하게 여기고 자기를 너무 막 비하하고 이러면 그게 왜 그걸 나무라시냐면 그 깊은 곳에 숨어 있는 것은 바로 교만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 존귀히 여기세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주님의 눈으로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들으면요, 그게 돼요. 나를 막 무시했던 자도요,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들으면 나에 대해서 인정하게 되고 때로는 그 부분 때문에 감사하게 되고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 우리에게 능력을 주고 또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들었을 때 위로가 되지 여러분이 막 더 낙망하게 되는 적은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 음성 듣고 여러분 낙망하세요? 하나님 음성 듣고 여러분이 막 좌절하세요? 아니죠. 하나님 음성 들으면 오히려 낙망 가운데서 소망으로 일어나게 되고 예. 슬픔 가운데서 위로를 받게 되고 힘을 얻게 되고 이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또 하나님의 음성은요 많은 경우에 부드럽고 온유합니다. 그리고 단호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부드럽고 온유해요.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가 방언 통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여러분이 느끼는 하나님의 음성 어땠어요? 들으시는 분들도 다 부드럽고 온유하셨나요? 그 음성이? 예, 그랬어요. 하나님의 음성은 부드럽고 온유하세요. 그리고 또 때로는 단호하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죄 가운데 있다 그랬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요 우리가 아직도 죄 가운데 있는 것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근데 막 이렇게 뭐 수치를 준다거나 예, 막 이렇게 막 어떤 그 참소당하는 것 같은 느낌을 들게 한다거나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죄를 다루실 때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그리고 단호하시지만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깨달을 수 있도록 예,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그 음성 안에는 능력이 있어요. 사람의 말로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부분들을 주님의 음성은 그 속에 많은 것들을 담고 있어서 그 사람을 깨우쳐 주시고 다시 회복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나 죄를 끊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이 권면하시고 충고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죄 가운데서 계속 남아있다. 여러분 그 성경에 나오죠. 사생아 예.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고 징계도 안 하시고 나중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의 음성은 부드럽고 온유하지만 때로 단호하고 때로는 두렵기도 합니다. 자 다섯 번째 하나님의 음성은요. 많은 경우 결정을 우리의 자유의지에 맡겨요. 예. 하나님의 음성은요. 여러분 지금 점심 먹고 난 시간이라 조금 졸립죠. 여러분이 막 이렇게 잠이 오면 잠깐 일어나서 이렇게 걸어 다니셔도 돼요. 뒤쪽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에게 어떤 부분들을 제시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막 말씀으로 막 너 당장 이거 해라. 그래서 지금 너 당장 신학교 가라. 너 당장 선교사 나가라.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그 말씀하시고 나서 그 최종 결정을 우리에게 하게 하세요. 우리에게 있는 사명이 뭔지를 말씀해 주세요. 비전이 뭔지를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가르쳐 주세요. 근데 그렇다라고 해서 당장 그것을 당장 시행하라. 이렇게 막 우리를 재촉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막 재촉해요. 너 당장 이렇게 해. 너 지금 당장 가서 말 전해. 뭐 어떤 뭔가 막 조급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음성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고 이해시켜 주시고 그리고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을 알게 해 주시고 그리고 최종 결정을 우리가 하게 하세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듣고 나면요. 아 내가 주님께 순종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든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또 어떤 아직 그 믿음이 준비되지 않았을 때 우리로 기도하면서 그 시간들을 준비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세요. 말을 했는데도 안 듣고 못 들은 척 할 때는 이제 하나님의 어떤 뭐죠? 이렇게 점점 그 말씀의 강도가 강해져요. 처음엔 말로 하시지만 그 다음에 안 들으면 관계를 통해서 간섭하시고 또 안 들으면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예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 이렇게 어떤 사람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쫄딱 망하게 하셨어. 그래요. 근데 그 말 속에는 뭐가 있냐면 난 그렇게 고집이 센 사람이야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좋게 말을 했을 때 안 들었기 때문에 그 지경까지 간 거예요. 분명히 그 전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예, 그런데 끝까지 그냥 못 들은 척하고 자기 원하는 거 하고 싶어서 가다가 이제 하나님이 나중에는 다 환경까지 이렇게 예, 여러분 그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 가지 말라고 했는데 가는데 어떻게 했어요? 예, 하나님이 그 나귀 길을 막아서까지 이렇게 막으시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 뜻 가운데서 길을 이렇게 막으셔요. 왜냐하면 그 길이 복된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많은 사람들은 고집을 부립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예. 자, 두 번째. 아, 육신의 생각. 육신의 음성은 무엇이냐? 내 생각은 무엇이냐? 예, 세상의 영의 지배를 받아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자극하는 음성. 이것이 육신의 음성입니다. 내 음성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 안에 있지 않을 때, 기본적으로 우리는 무엇을 쫓아가려고 하냐면, 육신을 쫓아가려고 하는 본성이 있어요. 우리가 육이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는 본성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은 대부분 육신의 생각입니다. 우리 가운데 떠오르는 생각들, 우리가 원하는 것들은 대부분 내 생각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원하는 어떤 정욕들, 내가 원하는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뭐 이런 거에 관계된 것들, 예, 내가 뭔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바라는 거, 예, 그걸 막 하나님께 기도하고 음성을 들었는데, 그거에 대한 응답을 받는 거죠. 예, 내가 원하는 쪽으로 응답을 받는 거. 여러분, 내 속에 육신의 생각, 그것들을, 다 방해받지 않으려면은요, 많이 내려놔야 돼요. 내가 너무 집착하는 거 있으면 난 육신의 생각을 들어요. 여러분이 너무 바라는 거, 아, 이거 이렇게 되면 너무 좋겠다, 막. 하나님,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주님이 뭐라 하시나 막 들었는데,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뭐 긍정적인 응답을 받아요? 자기 음성이에요. 자기 음성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의 바른 음성을 들으려면 내려놔야 돼요. 내가 주님 내 생각에 이런 게 있어요. 예. 이런 게 있는데 주님 이것들을 내려놓습니다. 내 생각이 아니고 주님이 원하신 게 뭔지를 제가 받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돼요. 내가 너무 바라는 거. 예. 내가 막, 예, 뭐, 네, 서울대학교를 가고 싶다. 하나님 서울대학교 가게 해주세요. 막 기도해요. 예. 네. 시험 볼때쯤 가까워져 갖고 내가 너를 서울대학교에 가게 하리라. 이런 음성을 들어요. 근데 여러분 그건 자기가 너무 바라기 때문에 그 음성을 듣는 경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너무 바라는 거는, 여러분, 그 내가 너무 바라는 게 주님의 뜻보다 앞서면 안 돼요. 너무 지나치게 그거를 집착하고 바라면, 그쪽 방향으로 듣게 돼 있어요, 우리는. 예. 그렇게 돼 있어요. 나를 비우는 거. 내가 바라는 거,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소원하는 것을 내려놓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이 훈련을 오래 받다 보면은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바라는 게 뭔지, 이런 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좋아했더라? 심지어는 내가 좋아했던 음식이 뭐더라? 내가 좋아하는 색깔이 뭐더라? 뭐 이런 것까지도 다 그냥 이렇게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주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게 훈련이 되다 보면요, 내 생각으로 앞서는 게 많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주님 이거 해주세요. 주님 나 이거 갖고 싶어요. 뭐 이런 그런 거 여러분 그런 게 자꾸 없어져요. 그런 주님의 음성을 자꾸 듣는 훈련을 하다 보면요, 그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음성 듣는 거에 방해가 되는지를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막 그걸 원해서 그 음성을 듣고 났는데 그게 안 이루어지면 또 하나님 이게 뭐예요?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왜안 이루어졌어요? 그 음성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일 오히려 여러분이 헷갈리는 게 하나님 음성하고 내 음성을 구분을 못해요. 근데 여러분 자신을 자꾸만 여러분이 원하는 거, 좋아하는 거, 이런 스타일, 그런 게 없어질수록 주의 음성을 더 선명하게 잘 들을 수 있고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자기의 음성은요, 그 특징이 뭐냐면, 나쁜 쪽으로 보면 자기를 막또 정죄해요. 자기를 정죄하고, 자기를 비하하고, 자기 변명을 하고, 또 반대로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고, 예. 또 자기의 의의를 막 이렇게 드러내요. 예. 그 듣는 음성이 나를 막 추켜세워요. 너 너무 잘했다. 너무 훌륭하다. 내가 너를 모든 사람 위에 너를 뛰어나게 하겠다. 예, 물론 주님이 때로 그런 음성을 예언을 통해 듣게 하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듣는 음성이 주로 늘 나를 향해서 뭐 주님이 항상 나를 높이고 그 음성이 나를 막 이렇게 영광스럽게 하고 막 나를 막극 칭찬을 하고.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그거는 내 속에 있는 교만이, 내 속에 있는 교만의 속성이 그 음성을 이렇게, 내 음성이 나를 이렇게 듣게 하는, 그 음성이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칭찬도 잘 들을 수 있고 야단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면요, 어떤 음성이든지 자연스럽게 주님이 내게 필요한 음성을 주실 때 들을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떤 주님의 책망을 못 견뎌한다라면 주님의 음성 제대로 못 들어요. 주님이 날 고치셔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음성을 못 들어, 못 견뎌해. 그러면 그 사람은 고침을 못 받아요. 주님이 뭘 고쳐주시려고 해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 음성을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늘 칭찬만 들으려고 하는, 늘 잘했다 소리만 들으려고 하는 그러한 자는요, 그 소리는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그게 자기 음성일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 칭찬하시지는 않아요. 무조건 음성 말씀하실 때마다 잘했다라고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사랑한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주님의 사랑은요, 한결같으시다라는 거. 내가 뭘 잘해야만 내가 널 사랑한다 하시지 않고요. 내가 못하건 잘하건 사랑하세요. 그게 변함없는 주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에요. 주님이 사랑한다고 하셔서 아, 내가 참 잘했구나. 아, 좋아라. 내가 뭘 잘해서.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 같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잘하면 아이고 이쁘다. 예. 용돈 좀 더 주고. 못하면 너 왜 이렇게 했어. 예. 여러분, 이게 인간이 갖는 자식의 사랑이에요. 그때그때 막 변해요. 막 그때그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 내가 조금 부족해도요, 그래도 주님은 한결같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세요. 사랑한다라고 하는 게 너 다 잘했다 그 소리는 아니라는 거. 예. 주님은 다 사랑하세요. 근데 그 사랑한다 말씀 뒤에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음성을. 그 뒤에 분명히 주님이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걸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만일 그 음성이 나를 책망하고 있다라고 해서 아, 이건 마귀의 음성이야.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마귀의 음성은 막 나를 정죄하는 거예요. 죄책감 들게 하는. 그러나 주님의 음성이 우리를 책망할 때는 정죄하고 막 죄책감 들게 하는 게 아니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그리고 내 영이 인정하게 돼요. 그래, 내가 그때 내 마음이 불편했는데 내가 너무 내 주장을 했어. 내가 너무 내가 옳다라고 변명했어. 근데 주님은 다 아세요, 그걸. 다 아세요. 여러분 주의 음성 들으셔야 돼요. 저는 많은 날 주님 앞에 그런 책망을 많이 들었어요. 예. 근데 그게 듣는 게 나에게 축복이고 유익이에요. 누가 나에게 그런 지적을 해주겠어요? 누가 나에게 거울처럼 나를 똑같이 내 모습 속 나를 비추어서 내게 흠이 있고 내 얼굴에 뭐가 묻어있는 걸 가르쳐주고 고칠 걸 고치라고 누가 나에게 말해줄 수 있겠어요? 주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내 음성은요, 계속 나를 부추겨요. 잘했다. 너 잘했어. 네가 최고야. 네가 저 무리 가운데 네가 제일 훌륭해. 하나님의 음성은 비교하지 않아요, 여러분. 다른 것과 비교해서 나를 우월하다고 하지 않아요. 그건 마귀의 음성이에요. 자기 음성이든 교만 속에 있는 자기 음성이든가 마귀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은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의 속성에 비교하지 않잖아요. 비교는 누가 해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까 뭐라 그랬죠? 각 개인 개인을 너무나 소중히 여기시고 존귀하게 여기신다. 그래서 개인 개인을 그 사람의 그 사람 개인으로만 대하세요. 뭘 고쳐야 돼도 그 사람 개인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지 누구와 비교하거나 칭찬도 누구와 비교해서 하신다거나 그러지 않아요. 마귀가 제일 잘하는 게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주님을 닮은 자라면 비교하지 말아야 돼요. 예, 옆집 아내와 비교하지 마시고 옆집 자녀와 우리 자녀 비교하지 마시고 예,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보시고 예, 우리 가족에 대해서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존중해 주시고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예. 자, 그래서 내 음성은 이렇게 예, 어떤 자기를 자꾸만 드러내는 거 예, 막 이렇게 너 이거 잘못했어 뭐 어떤 이렇게 막 죄책감을 주고 예, 이런 부분들 다 내 음성입니다. 그리고 그 음성이 나를 막 변호하게 해요. 내가 이러고 이래서 그랬다고 막 어떤 그 음성이 나를 막 이렇게 변호해 주려고 하는 음성이다. 그것도 자기 음성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그 음성을 어떻게 듣냐면 모든 상황 속에 나를 이렇게 이해하려고 하는 음성을 들어요. 나를 변명하고 내 입장에서만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은 잘못한 건 잘못한 거로, 잘한 건 잘한 거로, 그렇게 딱 정리를 하시지, 하나님 내 편이시니까 다 모든 상황에서, 관계에서 무조건 나만을 잘했다고 칭찬하시고, 나만을, 내 편만 들어주신다? 하나님 음성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자기 음성입니다. 자기 속에 그런 게 있을 때 마귀가 그 음성을 또 이용해요.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 마귀 음성입니다. 무엇이 마귀 음성이냐? 여러분, 마귀는요, 마귀의 특징이 뭡니까? 예, 마귀의 속성이 있어요. 불안하게 하고, 초조하게 하고, 긴장하게 하고, 강팍한 마음이 들게 하고, 또 패배감이 들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냉소적이 되게 하고, 자기 비하를 갖게 하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갖게, 불평하게 하고, 교만하게 하고, 자기 의를 가지게 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부분은 내 음성하고 비슷하죠? 예. 마귀의 음성은 대부분 어떤 우리의 육신을 이렇게 충동질해서, 우리의 육에서 나오는 것들, 그것들을, 육신으로 하게 하는 것들,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마귀의 음성과 우리가 아직 육에 속해 있으면 내 속에서 육신의 음성에 들려지는 것들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육을 벗어버려야 된다. 우리가 육의 사람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유가, 우리가 아직도 육에 머물러 있으면, 육신의 수준에 속해 있는 사람으로 머물러 있으면 우리의 듣는 음성은 계속해서 육신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 음성 듣기가 너무 힘들어진다라는 거예요. 마귀의 음성은 두 번째로 강압적이고, 지금 당장 어떤 행동을 취하라는 경우가 많아요. 막 재촉해요. 지금 당장 해라. 지금 가서 말해라. 막 이렇게 재촉해요. 하나님 음성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때로는 속행하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순종하라고 하실 때가 있는데, 우리를 막 초조하게, 긴박하게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우리를 막 무조건 재촉해요. 막 빨리, 지금 빨리 전화해. 지금 빨리 연락해. 막. 지금 빨리 가. 막. 예. 그거 안 하면 막 뭔가 다른 일을 못할 정도로 막 우리를 이렇게, 예, 막 재촉하는 거. 그게 마귀의 음성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은 항상 평안 가운데 온다라는 거.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평안하게 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안정되게 하세요. 마귀는 불안하게 해요. 가장 빨리 여러분이 분별할 수 있는 거, 불안감이 든다, 공포감이 든다, 두렵다, 마귀 음성이에요. 하나님 음성은 평안하다, 죄를 지적해 주시더라도 깨우침이 있다, 그리고 그 죄가 뭔지 내 영이 깨닫게 해주신다, 돌이키게 한다, 회개하게 한다. 예, 그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그 음성을, 여러분이 예언을 받거나 혹은 여러분이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 음성을 들었는데 마음이 되게 불안하다, 그런 적 있으세요? 잘 이제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불안하다, 그리고 굉장히 초조하다, 또 뭔가 긴장감이 막 든다, 안정이 없다, 그리고 내 마음이 막 강팍해진다, 메말라진다. 여러분, 마음이 강팍해지는 게 뭐냐면 사랑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예를 들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받았어요. 근데 그 음성을 통해서 내 마음이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면, 누군가를 향해 재촉하고 사랑이 없는 지시를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의 형편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지고 막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러는. 예. 여러분, 이걸 여러분이 잘 구분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음성 내가 그거 따라야지, 하나님 음성 듣고 순종해야지, 그러다 보면 내 눈에 보이는 거, 내 머리에 인식되는 게 뭐냐면, 이 말씀, 받은 말씀만 바라보게 돼요. 근데 거기에는 상대방의 형편이나 상대방의 마음이나 그런 거에 대한 헤아림이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은 어떠냐면, 사람을 헤아리게 하세요. 그 사람. 예.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그 뭐랄까, 주님의 긍휼함을 갖게 하세요. 그래서 내가 뭘 받았어도요, 이 사람에 대한 사랑이 내 안에서 올라와요. 아, 이 사람이 마음이 어떨까? 이 사람이 지금 영적 상태가 어떨까? 그리고 중보와 함께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전하게 되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래요. 하나님이 저렇게 하래요. 무슨 전달자처럼. 아무런 감정도 없고 사랑도 없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래요, 저렇게 하래요. 여러분, 그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로 하여금 좀 가능하면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그 속성,
내용을 그대로 반영해서 전달하게끔. 그것이 예, 하나님 음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런 것들을 자꾸만 깨트리는 거. 내 마음이 막 메마르고 강팍한 상태에서 어떤 사랑 없는 목소리로 막 이렇게 전달하고 예. 그 음성을 듣는데 사랑이 안 느껴진다. 여러분이 듣는 어떤 음성에 여러분을 재촉하고 말은 하는데 여러분을 판단하고 있다. 그 음성이 여러분을 판단하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 음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음성이 여러분을 절망시킨다. 낙심하게 한다. 여러분으로 하여금 냉소적이게 만든다. 하나님 음성 아니고 마귀 음성입니다. 예. 그리고 막 자기 비하에 빠지게 한다. 하나님 음성 아닙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났는데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들어. 하나님 앞에 불평이 막 쏟아져. 하나님 음성 아니에요. 자, 두 번째는 두 번째 했고 세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자신을 속박합니다. 예. 음성을 들었는데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 싫어. 예. 하나님 이제 하나님한테 이렇게 마음이 닫혀버렸어. 예. 어떤 예언이라든가 하나님 음성 듣는 거 나 이제 안 할 거야. 막 이렇게 돼버려. 예. 물론 자기에게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예. 그렇지만 여러분 스스로를 체크했을 때 여러분이 마음을 열어놓고 내가 주님 앞에 뭔가 바르게 하려고 하는 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닫혀버린다. 내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것이 싫어져 버린다. 은사적인 것들에 대해 마음이 닫혀버린다. 그럴 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음성이 아닌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많은 경우에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끔 그렇게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이렇게 속박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케 해줘요. 하나님 음성은 자유케 해주고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내가 막 누군가 비교해서 내가 거기에 못 미친다 내가 부족하다 그게 아니라 내 지금의 상태에서 주님이 나를 받아주신다라는 그런 안정, 예, 평안 그런 것들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나를 막 속박하고 있다라면 그건 하나님 음성이 아니고 마귀의 음성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지절거리고 속살거리는 말을 한다. 마귀는요, 여러분 어떤 사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기 귀에서 자꾸 소리가 난대요. 귀에서 이렇게 지절지절지절 거리는 소리가 난대요. 여러분 성령님은 귀에다 대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가 여기 다음 시간에 배울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내적 음성이 있고 들리는 음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은 이렇게 육의 귀로 들리는 음성을 때로 들을 때가 있는데,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여기 귀에다 대고 속살거리는 건 하나님 음성이 아니에요. 여기다 대고 뭐라고 계속 중얼중얼 거린다라면 그건 마귀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를 원하는데 귀에서 자꾸만 뭘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육의 귀에서 자꾸 뭘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마귀가 여러분이 그걸 원할 때 마귀가 와서 여러분에게 속살거릴 수 있어요. 속살거리고 지절거리는 게 뭐냐면요. 속살거린다는 건 남이 알아듣지 못하도록 작은 목소리로 자질구레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귀에다 대고 막 뭐라고. 지절거리는 거는 낮은 목소리로 자꾸 짓거리는 말. 낮은 목소리로 자꾸 이렇게 뭐라고 짓거리는 거. 성경에는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이사야 8장 19절에는요.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예. 주절거리고 속살거리는 건 신접한 자나 마술사나 예, 다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죠. 그들에게 속한 거예요. 마귀의 소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할 때 육의 귀로 들으려고 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육의 귀는요. 저도 육의 귀로 들은 적이 있어요. 예, 예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결혼하기 전에 제가 어떤 문제를 놓고 작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때였는데 40일 작정 기도였는데 39일째 되는 날 기도실에서 기도를 하는데 어떤 큰 음성이 들리는 귀에 들리는 음성으로 내 믿음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눈을 딱 뜨고 뒤를 돌아봤어요. 누가 오셨는 줄 알고. 근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기도를 하는데 또 그 음성이 또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두 번 또 들을 때 그 음성이 그때도 또 눈을 뜨고 봤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그 음성이 주님의 음성이라는 확신이 확 오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좀 이렇게 나이도 어렸고요. 그리고 지금의 어떤 이런 영적인 부분에 대한 것도 많이 모르는 때였어요. 그런데 그 음성으로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고 그리고 나서 그 문제들이 해결이 됐는데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올라오셨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고 또 변화산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고 그렇게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또 개인적으로 체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음성은 굉장히 위엄이 있고 예 굉장히 그 어떤 권위가 있고 예 그래요. 이렇게 지절거리고 속살거리는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들려오는 음성은 하나님 음성이 아닙니다.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여러분이 쫓아내셔야 돼요. 그런 소리를 못하게.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성령의 음성은 내적 음성으로 안에서부터 들려오는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귀의 음성은요 앞뒤가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예. 어떤 땐 이렇게 말했다가 어떤 땐 저렇게 말했다가 예. 이렇게 우왕좌왕하고 앞뒤가 안 맞고 그럽니다. 그리고 마귀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할 때가 있어요. 예. 마치 그게 진짜 말씀을 인용하기 때문에 꼭 하나님 음성 같이 들리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광야에서 시험할 때도 말씀을 인용했죠. 예. 여기서 뛰어내려라. 높은 곳에 가서 여기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들이 와서 네 발을 이렇게 받쳐줄 거다. 여러분 그 말씀이 구약에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마귀가 그걸 인용해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건 마귀의 음성이었죠. 하나님의 음성은요 목적이 반드시 있어요. 예. 어떤 그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마귀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목적도 없고 예. 어떤 그런 어떤 그 이렇게 그 맥락 안에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분명하지가 않아요. 그냥 많은 경우에 그냥 지시하고 많은 경우에 그냥 교만한 마음이 들게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말 예. 누구에 대해서 어떠고 저떠고 하는 말 마귀 음성입니다. 하나님 음성은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속을 경우가 있어요. 왜? 말씀을 인용하니까 이건 하나님 음성이다. 근데 아니에요. 예수님한테 다가온 마귀도 사탄도 말씀을 인용했다는 거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들이 널 보호해줄 거다. 자기를 부추기는 거예요. 높은 곳에 뛰어내려서 영웅심. 여러분 우리 안에 마귀가 왜 이런 음성을 들려주냐? 예. 예수님을 통해서 샘플로 보여주셨어요. 사람의 육신 속에 예수님이 그렇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요 명예욕이라는 게 있어요. 예. 내 이름을 좀 이렇게 드러내려고 싶은 마음. 특별히 이렇게 좀 정치하는 분들 보면 굉장히 그런 게 좀 강하죠. 인간 속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사단이 이용하는 게 그런 거예요. 물질에 대한 거, 명예에 대한 거.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자꾸만 우리를 속이려고 해요. 내가 물질을 막 원하고 있다. 그럼 물질에 대한 것들로 음성을 막 넣어준다라는 거죠. 내가 너에게 많은 물질을 줄게. 그러면서 뭔가를 막 시키기도 하고 예. 그리고 명예를 약속해주면서 뭔가를 막 지시하기도 하고 근데 마치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같이 느껴진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이렇게 예, 이렇게 높이셔가지고 우리를 막 이렇게 드러내게 그렇게 하시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뭘 우리한테 말씀하실 때는 항상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목적이 있어요. 예.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려고 할 때 그 이유는 나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된다든가 예. 나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이 예, 이렇게 주님의 나라에 뭔가를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게 한다든가 그래서 항상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하는 거에 하나님의 목적과 초점이 있어요. 근데 막 나만을 높이고 나를 잘 되게 개인적으로 나만을 잘 되게 하시려고 하는 뭐 그런 약속이 주어지는 음성이 있다. 그건 마귀 음성입니다. 예, 내 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대부분 경우에 그 교만이라든가 욕심이라든가 탐심 이런 게 남아있을 때 마귀는 그걸 이용해서 우리에게 어떤 다른 음성을 막 집어넣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부분들을 분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런 음성들을 듣지 않고 분별하시려면 내 안에 그걸 버려야 돼요. 내 안에 남아있는 탐심, 내 안에 남아있는 욕심,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고집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서 없어질 때 그런 음성들은 끊어질 수 있어요. 아직도 남아있는 내 육신의 요소들, 혼적인 생각들을 마귀는 이용한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의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마귀의 음성의 특징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 이용한다는 거, 적용한다는 거 비슷합니다. 아까 앞에 말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 이렇게 적용을 해요. 그래서 속기가 쉬운 거죠. 여러분이 기본적인 하나님의 성품을 잘 이해하고 계시면요 속지 않아요.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분별력은 더 생겨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경 말씀을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는 분별력이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분별력이에요. 예. 분별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은 영적인 세계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분별이 없으면 어느 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지를 몰라요. 사단은 우리 안에 아직 이렇게 남아있는 불순물들, 우리 안에 남아있는 육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회만 있으면 타고 들어오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항상 나를 정결하게 하는 거, 예. 또 말씀을 비추어서 그 말씀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거, 이런 여러 가지 우리의 경건의 훈련들이 필요합니다. 그게 되어졌을 때 분별은 오는 거예요. 분별 목사님을 통해서 분별력이 있을지어다. 예. 뭐 물론 그런 것들이 도움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만일 여러분 안에 말씀의 지식이 없고 만일 여러분 안에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분별력은 오지 않아요, 여러분. 분별력은 어느 날 휘리릭 내 안에 들어오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말씀 아는 만큼, 내가 하나님을 경험한 만큼, 그것이 믿음이 되고 그것이 분별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하나님 음성 듣는 거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 조금 더 할까요? 아니면 그만할까요? 조금 더 할까요? 자, 뒷부분에, 한 페이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거는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음성의 그 기준, 예. 하나님의 음성의 기준에는 특징이요. 하나님의 음성의 특징은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영광을 나타내야 돼요. 여러분이 방언, 통역이나 회중 예언을 제가 이렇게 해드릴 때 잘 들어보세요. 그 안에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지, 그 안에 주님의 인격이 드러나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들으세요.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반드시 예수님의 인격과 영광을 나타낸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음성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것. 예. 그래서 우리가 듣는 음성, 그것이 개인 예언이든 그것이 어떤 내가 듣는 하나님의 음성이든 하나님의 그 음성은 말씀 기록된 말씀 안에 속해요. 기록된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그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내게 개인적인 말씀을 또 주시는 거고 그렇죠. 전혀 다른 것을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까 이제 앞에서 살펴본 것하고 비슷한데요. 그래서 여러분이 분별할 때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 같아 라고 한다라면 그거는 버리십시오. 예.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누구라도 개인적인 예언의 말에 의해 중요한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 만일 여러분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진로를 결정하는 거, 여러분의 어떤 방향을 결정하는 거에 있어서 어떤 개인의 예언의 말에만 의존해서 결정을 하면 안 됩니다. 두세 사람의 확증, 그리고 성숙한 신앙인의 조언, 또 본인의 기도 등을 종합해서 판단하셔야 되고요. 그걸 가지고 전체적으로 하나로 통합이 되어졌을 때, 같은 것을 말씀하고 있을 때 그걸 가지고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듣는 사람의 심령에 평강과 자유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이면, 예, 하나님의 음성의 예, 기준이면 그 하나님의 음성의 기준 안에는 이게 듣는 사람의 심령에 평강이 오고 자유함이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또 거룩한 책망을 통해 심령의 부담과 회개를 가져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해주는 개인 예언일 경우에 외부의 다른 견해를 차단하면 일단 의심해야 돼요. 이런 경우에요. 여러분이 예언을 받는데 그 예언하는 자가 본인 것만 다 맞는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하는 예언은 100%야.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여러분 100%면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예언하면 돼요. 그게 100%가 아니고 이거는 결과를 보면 아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는 예언 100%야. 어디 가서 들을 필요도 없어. 또 물을 필요도 없어. 라고 하는 분들이 여러분 혹 여러분이 접한 예언을 받는데 그런 사람을 접한 경우가 있다. 조심하셔야 돼요. 100%라는 예언은 없어요, 여러분. 예언은 다 조금씩 틀릴 수 있어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100%로 말씀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동일한 사람이 때로는 그 예언에
20%가 틀릴 수도 있고 30%가 틀릴 수도 있고 그런 여지가 있다라는 걸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너무 예언만 의존하는 거 위험합니다. 가장 좋은 거 여러분이 기도하고 확증을 받는 거. 여러분이 예언을 받았는데 그것을 또한 여러분이 갖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 일을 성취해 가는 거. 이렇게 어떤 것과 병합이 돼야 돼요. 예언만 가지고 여러분이 뭔가를 진행시키는 거는 굉장히 위험해요. 하나님은요. 예언을 듣기를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1대1로 개인적으로 주님과의 관계가 좋아지기를 바라세요. 예언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끊임없이 예언만 듣기를 원하는 사람 되길 원치 않으세요. 때로는 예언만 의존하는 사람 주님이 메시지를 안 주세요. 손으로 얹어도 아무 말씀도 안 주시는 경우. 그런 경우에 그 사람한테 주님이 너가 기도해라. 네가 나를 찾아라. 이렇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건 은사는 우리를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지 은사 자체만 갖고 신앙생활 하라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 여러분이 은사만 의지하다 보면 사람을 의지하게 돼요. 사람을 신격화하게 돼요. 그거는 사역자도 망치는 길이고 여러분 자신도 망치는 길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외부 사람의 것을 이렇게 인정 안 하는 사역자 조심하세요. 다 각 사람에게 예언이라 그래도 어떤 사람은 이쪽 방향의 예언, 어떤 사람은 저쪽 방향의 예언. 좀 달라요. 같은 그런 파트에 은사를 가지고 사역을 하더라도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회개 쪽으로 많이 내가 삐뚤어지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것들을 잘 보는 그런 예언자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심령의 상태를 잘 보는 쪽의 예언.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미래적인 것을 잘 예언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내 생활적인 면에 대한 예언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영적인 상태에 대한 우리 얘기예요. 다 틀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필요하고 저런 부분도 필요해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인정하는 거 그러한 사람이 겸손한 사역자입니다. 나만 옳고 저 사람 틀리고 나만 신령하고 저 사람은 막 혼적인 예언한다 이런 부분들은 좋은 예언자가 아니에요. 좋은 예언 사역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도 분별하셔야 되지만 예언하는 자신도 내가 예언을 하면 또 치유하는 사람을 인정해주고 말씀 사역자를 인정해주고 서로에게 하나님이 각각 주신 은사와 달란트 기름 부음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겸손하게 존중하고 인정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서로 연합을 이루고 서로 부족한 부분을 서로가 이렇게 채우고 때로는 내가 또 다른 사람한테 예언도 받고 내가 또 다른 사람한테 치유도 받고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질서예요. 나 혼자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굉장히 교만한 거예요. 내가 내 상태를 다 안다? 굉장히 교만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각각 다른 은사들을 주셔서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게 만들어주셨어요. 그래서 내게 없는 게 저 사람에게 있고 또 저 사람에게 있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거예요. 내가 이 사람 기도해주고 이 사람이 나 기도해주고 그래서 주님이 서로 한 몸을 이루게 하시는 거죠. 우리 안에 그런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서로 존중해주고 또 저에게만 받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좀 정말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서 한 번 더 기도를 받으세요. 이렇게 권면해드리고 그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만 옳다고 하는 사람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예언이 운명적인 경고를 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 부분 운명적인 경고를 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말씀하셨는데 뭐 네가 그것을 안 하면 내가 너희 가정을 치리라. 내가 네 자녀를 치리라. 뭐 이런 경고 재앙을 막 경고하는 거. 여러분 그런 소리 들은 적 있으세요? 뭐 예를 들면 헌금에 대한 부분을 말할 수도 있고 사명에 대한 부분을 말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걸 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 자녀를 이렇게 할 거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우리를 협박하지 않으신다는 걸 기억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속아요. 뭐 신학을 하라고 이렇게 하시는데 네가 신학을 안 하면 내가 네 자녀를 칠 거다. 뭐 불구자가 될 거다. 이러고 뭐 데려가겠다. 막 이러고. 하나님이 무슨 강도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람 쓰시려고 그 사람 부르려고 막 협박 칼을 목에다 대고 협박하고 너 이거 안 하면 내가 너 목숨 걷어갈 거야.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이 강도지 무슨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근데 또 많은 분들이 그것 때문에 속아요. 그런 예언을 듣고는 또 두렵고 공포스러워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 해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 사람은요, 이런 거예요. 그런 어떤 계시를 받을 수는 있어요. 당신에게 하나님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거기까지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순종할 건지 안 할 건지는 자기 몫이에요. 근데 뭐 그걸 안 하면 내가 너를 데려가겠다. 네 남편을 데려가겠다. 그거는 그 사역자가 자기 생각으로 이렇게 더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예언이 아니라는 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색깔. 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또 예언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그런 식으로 훈련을 받고 경험을 했고 누군가에 그렇게 배웠다라면 똑같은 패턴으로 또 사역을 합니다. 그게 주님이 가르쳐주신 방법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런 거에 속지 마시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 때문에 예언을 싫어해요. 두려워해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말을 들을까 봐. 그거 들으면 안 들었을 때는 몰라서 그런 건 하나님 앞에 변명이 되는데 들었는데도 순종 안 했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누구를 탓할 수도 없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다는 거예요. 예언 듣고 싶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지 어떻게 하나님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 것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그 말에 대해서 당신의 영이 어떻게 증거하는가를 확인하십시오. 예. 들은 그 음성, 그 예언에 대해서 내 영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셔야 돼요. 내 마음에 그 말씀을 듣는데 아멘, 공명이 되고 마음에 와닿고 내 마음 안에서 정말 예, 받아들여지는 예, 아멘이 되어지는 말일 때 그건 하나님 음성이라는 거죠. 근데 듣는데 그렇지가 않다. 예. 불안하다. 공포심이 생긴다. 그건 하나님 음성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면 나에게 기쁨을 주고 평안을 주고 소망을 주고 위로를 준다라는 거. 그리고 새로운 사명을 주신다라는 거. 그 사명이 두려움으로 주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원래 가지고 있었던 내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고 뭔가 마음에 품고 있었던 것들일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지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꼭 예언을 못하더라도 우리가 속에서 내 영이 뭘 원하는지 내가 뭘 하고 싶은지를 막연하게나마 알게 해주세요. 근데 많은 경우 하나님 음성일 경우엔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통해서 사명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 음성은 전혀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 내 사명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미 내가 느끼고 있는 것, 생각하고 있었던 것들을 사명으로 말씀해 주실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용과 해석에 각별한 주의를 해야 됩니다. 예, 이 모든 것들, 특히 새로운 방향 제시, 중요한 결단의 경우에는 두세 사람의 증거, 성숙한 신앙인의 점검, 자기 속에 있는 성령의 증거를 고려하여 결정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에게 다 숙지가 되고 적용이 된다 해도 결론적으로는 여러분이 중요한 결단, 결정을 할 때에는 항상 예, 성숙한 신앙인과 상담도 하시고 예, 또 경건한 사역자와 사역자에게 기도도 받으시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도 하나님께 물으시고 여러 가지들을 다 하셔서 종합적으로 하셔서 그런 후에 여러분이 결정을 하시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그걸 순종하려고 애쓸 때는요 도와주세요. 예를 들어 내가 뭔가를 하나님께 받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아직 확신은 없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내가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또 사역자에게 묻고 그럴 때는 하나님이요 길로 인도해 주세요. 예, 점점점 하나님이 계획한 그 길로 인도해 주세요. 그런데 들었는데 내가 별로 순종하고 싶지도 않고 예, 그냥 하나님의 뜻이면 이루어지겠지 하고 이렇게 한쪽으로 치워놓고 그런다라면 그 사람은 다른 길로 인도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태도가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은요 예언을 받았다. 근데 그걸 지금 당장 순종하라는 게 아니에요. 많은 경우에 당장 순종하라는 게 아니고 지금 그걸 갖고 네가 이제는 기도해라. 네 받은 음성을 갖고 기도해라. 그리고 내게 물어라. 응답 달라고 기도해라. 구해라. 그거죠. 근데 자기 혼자 결정해서 난 이거 하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기도도 안 해. 그건 하나님 앞에 굉장히 악한 행동이에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 음성 듣기가 점점 힘들어져요. 하나님 음성을 제일 잘 들을 수 있는 방법, 제가 뭐라 그랬죠? 잘 순종하는 거. 뭔가 말씀을 들었다. 그럼 그걸 순종하는 거. 그걸 갖고 힘쓰고 씨름하고 애쓰는 거. 그런 사람에게 많은 응답이 주어지고 하나님 음성이 더 잘 들린다라는 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 안에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때 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때에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주님 이리저리 방황하고 헤맬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이러한 배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더 분명하게 알고 우리에게 들려지는 그 음성들에 대하여 잘 분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알기 위해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성경을 의무적으로 읽어야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알고 하나님과 잘 교통하기 위하여서 성경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고 읽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깨닫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더 가까이 만나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만 그 길을 알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이제 하나님 하나하나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음성 듣기를 시도하는 일에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맡기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며 잘 듣고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음성 아닌 것이 들려올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적하며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 용사들이 되게 하시고 이제 더 이상 원수마귀의 목소리에 하나님 또 내 육신에서부터 나오는 그 음성에 속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에만 반응하며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지 기도를 해보고 주님께 여쭤보고 기다려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자, 좀 여러분의 일이 아닌 다른 일을 기도할 때 여러분이 좀 객관적으로 들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주제를 갖고 이 시간에 좋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언하는 거 아니고요. 그냥 음성을 들을 건데요. 이렇게 합시다. 내 문제가 아니고 내 옆에 사람한테 잠깐 나누세요. 지금 당신에게 가장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 응답을 받아야 될 부분이 뭔지 그걸 나누시고요. 그리고 그것을 대신 주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 부분을 주님께 물으실 때 여러분의 생각을 먼저 내려놓으세요. 선입견 이렇게 들으면서 아 이거는 이거 같은데 자기 생각이 자연적으로 발동할 수가 있어요. 그거조차도 주님 앞에 그냥 내려놓으세요. 그래서 모든 생각 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님 앞에 굴복시키는 거 항상 그걸 먼저 하세요. 그래서 내 생각을 비우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주님이 넣어주시는 생각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누세요. 옆에 분하고 같이 나눠서 너무 길게 복잡하게 말씀하시지 말고 간단하게 나누시고 그리고 주님께 여쭙는 그런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짝이 없는 분은 빨리 짝을 만드세요. 이렇게 둘이 짝 만드시고 저기 뒤에도 저쪽으로 가셔서 하시고 네. 저기 송 집사님 옆에 누가 와주세요. 여러분 여기에 이미 예언의 영이 있습니다. 예언의 기름 부음이 이 장소에 있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하세요. 여러분이 무슨 결정을 내려줘야 된다는 부담감 갖지 마시고요.
있으신 분은 눈을 뜨셔도 좋습니다. 아직까지 눈을 감고 계시는 분은 아직 기다리는 거죠? 아니면 듣고 있는 중이신가요? 듣고 있는 중인 분들은 계속 들으시고요.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요 하시는 분들은 눈을 뜨세요. 자, 받으신 분은 나누세요. 못 받으신 분은 그냥 못 받았다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예.
생각보다 잘하고 계시네요. 네. 어떤 이거다 저거다가 아니라 주님이 오히려 더 이렇게 본질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음성을 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주님이 이겁니까 저겁니까 물었을 때 그게 아니라 그걸 왜구하느냐 뭐 이런 거. 정말 주님의 음성 맞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A다 B다 보다는 그보다 그 앞선에 내 마음이 어떠냐, 동기가 뭐냐, 왜 구하냐 이런 거를 물으셔요. 그리고 다시 점검하게 하실 때가 많거든요. 잘 하고 계시고요. 또 제가 이렇게 여러분은 받은 응답을 들어봤을 때 거기에 너무나 하나님의 속성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네. 주님이 아 말씀하셨구나가 그냥 바로 확인이 됩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A다 B다 응답을 받았을 때 거기에 너무 치우치지 마세요. A다 이거다 저거다 해라 하지 말아라. 사실은 그런 응답이 굉장히 위험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혜롭다면 질문을 자꾸 하셔야 돼. 받은 응답을 갖고 주님 그러면 그건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물으면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럼 이렇게 풀어지잖아요. 질문을 많이 하시면 여러분이 주님의 뜻을 더 많이 알게 돼요. 내 질문하면 또 응답해 주신다는 거. 재밌다는 거. 여러분 경험하세요. 좋습니다. 이쪽 오늘 하시면서 한마디라도 뭔가 이렇게 주님이 주시는 거 받았다 하시는 분 안 받으셨어요? 뒷줄 두 분이 아무것도 안 받으셨어요? 근데 뭐 얘기했어요? 두 번째 두 분 뭐 얘기하신 거예요? 지사님 아니 집사님은 괜찮은데 우리 두의 집사님 두 분. 예, 예. 자 이쪽 줄 받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여기 이쪽 줄 하나의 음성 들으신 분 없어요? 여기 여섯 분 아무도 못 들었어요? 아니면 본인 생각할 때 아 이건 하나의 음성 아닐 거야 그래서 안 드시는 거면은 그 생각 말고 그거 내려놓고 뭔가 내 마음에 들렸다 하시는 분 없으세요? 홍 집사님? 그 옆에 계시는 분 못 들으셨어요? 거기도 그럼 뭘 나누신 거예요? 무슨 얘기 하신 거예요? 예, 아주 많이 얘기하시던데 여러분 또 쑥스러워서 또 말 못하신 분도 계시는 것 같고요. 좋습니다. 예. 하나님 음성 듣는 거 마음이 편안해야 돼요. 여러분이 응답을 받아야 돼. 그런 상태에서는 듣기가 힘들어요. 너무 긴장하는 상태. 예, 너무 막 긴장해서 예민하게 막 예, 뭘 하려고 애쓰는 상태가 되면 잘 못 들어요. 그냥 편안하게 주님이 그냥 들려주시면 듣겠습니다 하는 그런 상태. 그때가 제일 잘 들을 수 있어요. 너무 애쓰지 마세요 음성 듣는 거. 애쓴다고 들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냥 편안할 때 잘 들을 수 있어요. 네, 자,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받은 응답 외에 여러분이 그걸 갖고 또 집에 돌아가서 뭔가를 결정하는 소재로 사용하지 마시고요. 여기서 들은 건 여기서 이렇게 정리하세요. 집에 갖고 가서 또 여러분 진로를 결정하시면 안 됩니다. 네, 참고는 하셔도 좋아요. 여러분의 마음에 공명이 됐으면 참고하시고 기도 가운데서 그걸 기도하신 거 좋은데 바로 시행하지 마세요. 집에 돌아가서 여기는 훈련. 예, 여러분 들을 수 있도록 자꾸 마음을 열어서 시도해보고 하는 거니까 거기에서 여기서는 여긴 걸로 끝내시고 또 집에 돌아가서 기도하시고 한 주간 기도 많이 하시고 또 기도 끝난 다음에 반드시 기다리는 시간 가지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벌떡 이렇게 가지 마시고 주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지금까지 주님께 말씀드렸는데 이제 제가 듣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고 머물러 계세요. 예, 잠잠히 평안히 그럴 때 들려오는 음성을 또 받으시고 그게 듣는 훈련이에요. 그렇게 듣는 기도들을 한 주 동안 연습하시고 훈련해 보시고 그리고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예,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들어가셔서 세를 하세요. 잠깐이라도 잠깐 모였다가 가시고 또 외부에서 오신 분들은 이렇게 앞줄에 앉으세요. 제가 가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